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이곳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9번 들고 있는 백영식 선수 포워드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캡틴의 21번 들고 있는 윤성원 선수, 11번의 임정원 선수, 그리고 23번의 정준수 선수.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박인환이 수비 두 명 달고 외곽쪽 오른쪽으로 펼쳐줍니다.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김기범의 석점. 저번 박주원 단독 돌파 시도. 세 명 사이에서 두 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 픽앤페 석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골밑 쪽에서 더블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독 돌파 두 점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10대 4. 먼저 10점 고지를 밟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골문 안쪽 샷클락 10초 안쪽입니다. 다시 한번 임정헌 골밑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골밑에 백영식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외곽에서 이번엔 명지대학교 길게 벌려주고 역시 석점으로 맞불을 넣습니다. 김효순 샷클락 5초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점 깨끗하게 올려놨습니다. 윤성원 페인트 동작 이후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우동현. 자, 오픈 찬스 정준수 스핀 무브 이후에 두 점. 초반이지만 양팀 선수들의 골 성공률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대로 석점 슛 들어갔어요. 오늘 4개째 1쿼터에만 4개째를 기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18대 13. 다시 한번 오픈 찬스 박주원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18대 16. 정준수 돌파 다시 한번 우동원의 석점 슛 들어갔습니다. 동점을 만듭니다. 19대 19 동점.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정준수 김효순에게 석점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역전 3샷. 외곽쪽으로 단독 돌파 시도 스핀 무브 그리고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24대 21 석점 차 김태현이 잡아냈고 4초 남은 경기 상황 역시 던져봅니다. 블락샷에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2쿼터 박주원 선수가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단독 돌파 시도 두 명 사이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다시 명지대학교 외곽쪽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다시 한번 외곽 오픈 찬스 우동현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탑에서 그리고 스윗 성공 아웃넘버 상황 우동현 그리고 두 점까지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역습 찬스 그리고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37대 21 돌파 시도 두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빼줍니다. 윤성원 그대로 두 점 들어갔습니다. 성원이 손흥준에게 연결해줬고요. 세 명 사이 돌파 시도 레이업 올려놨습니다. 손흥준의 득점. 9초 남아있는 샷클락 그러나 여기서 턴오버 단독 돌파 두 점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골밑에서 단독 찬스 두 점 올려놨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서 정준수의 득점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정의엽 두 명 제치고 골밑 쪽으로 3초 남은 상황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정준수의 득점. 4초 남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갔어요. 손흥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왼쪽 박인환 2초 남은 샷클락 뱅크슛 성공합니다. 단독 돌파 시도 블락샷 정준수의 블락샷 플레이를 싱하는 자 골문 쪽으로 바로게 연결해줬고 커링 플레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투맨 게임 그리고 두 점 시도 바스켓 카운트. 한양대학교 공격 빠르게 이어갑니다. 김기범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명지대학교 역습 외곽쪽 오픈 찬스 박주원이에요. 석점 들어갑니다. 박주원의 석점 슛 석점 슛의 히어로 우동현 정준수와 두명 게임 그리고 성공. 왼쪽 외곽 정준수 그리고 득점 성공. 예외치 않았죠. 샷클락 5초 백영식이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임정헌 다시 한번 우동현 임정헌과 두명 게임 두점 들어갑니다. 4초 3초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명 제치고 그대로 던집니다. 우동현의 득점 그리고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기범 포스트업 이후에 두 점 다시 한번 왼쪽 샷클락 7초 그대로 던집니다. 김윤환 석점 들어갑니다. 한양대학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10초 남은 상황
김기범 쪽으로 두 점. 그러나 블락샷. 5초 남았습니다. 3초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명지대학교 리바운드. 명지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빠른 공격 박민상 아웃넘버 상황. 두 점 들어갔습니다. 명지대학교 빠른 공격 그리고 두 점 들어갔습니다. 박주원의 득점. 이동희 단독 돌파 시도 들어갑니다. 이동희 빠르게 공격. 이동희 세 명 사이에서 성공. 한양대학교가 살려냈고요. 외곽에서 김기범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살려냈습니다. 윤성원의 득점. 자 중에 넘어졌고요. 돌파 시도. 리바운드는 한양대학교의 몫이었고요. 스틸 성공. 그리고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박민상 외곽 쪽으로 김윤환이 이번에도 석점 들어갑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아웃넘버 상황. 골 밑에서 두 점 성공합니다. 정준수가 돌아섰고요.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골 밑에서 이동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5대71. 골 밑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사람 컷인 플레이 들어갔습니다. 승리가 이제 40초가 남아있습니다. 스틸 시도 성공했습니다. 박민상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점 들어갑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벤치. 외곽 쪽으로 펼쳐주지만 여기서 스틸 단독 돌파 김윤환 성공시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명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93대86으로 7점차 명지대학교가 2017 시즌 대망의 첫 승리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